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광안리 오늘의 이야기. 무선 청소기계의 명품 오브 명품 다이슨 무선 청소기 3종을 비교해 볼 거예요. 지긋지긋한 먼지는 이제 안녕. 생활 밀착형 테스트부터 흡입력 최강자를 찾는 극한 테스트, 가장 조용한 놈을 찾아서 소음 테스트까지 다이슨 삼형제를 놓고 얄짤없이 비교해보기로 해요. 첫 번째, 다이슨 V8. 최대 길이 122.4cm라서 높은 곳까지 쓱쓱 청소할 수 있어요. 대신 어깨 아픈 건 난 몰라요. 청소 모드는 딱 두 가지, 기본 모드와 파워 모드. 버튼을 당겼다 놓으면 먼지통을 깨끗이 비울 수 있어요. 배터리는 일체형으로 only one. 저렴한 가격에 혹하지 말아요. 이것은 렌탈 가격. 실제 가격은 50만원대 중반이에요. 두 번째, 다이슨 V10. 숫자만 봐도 알겠지만 V8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최대 길이는 122.6cm. 역시나 배터리는 하나예요. 돈 더럽게 아끼는 것 같아요. 대신 메인 헤드 두 개에 청소툴을 6개나 줘요. 카펫 먼지, 반려동물 털 등 청소할 때마다 바꿔주면 돼요. 중간 모드가 추가돼서 청소 모드가 세 가지로 플러스 원 됐어요. 그래서 값이 훅 올랐어요. 가격은 70만원대 중반. 세 번째, 다이슨 V11이에요. 올해 4월에 나온 신상 오브 신상이에요. 영국에서는 출고가 599유로, 약 78만원인데 우리나라는 40만원이나 비싸요. 그래도 실험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호구가 됐어요. 최대 길이는 125.5cm예요. 봐도 봐도 모양도 비슷하고 먼지통도 비슷하고 거의 쌍둥이 같아요. 그런데 이때 안 보이던 LCD 화면이 생겼어요. 얘만 보면 사용 모드, 배터리 남은 시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대요. 본격적으로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비교하기 전 오늘도 안내 말씀드려요. 우리가 직접 사서 실험하니까 그냥 궁금한 사람만 보세요. 보다 말고 나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악플은 사절해요. 악플 단수는 3년 동안 재수 똥 붙을 거예요. 다이슨 삼형제 중 누가 청소 능력이 갑인가 대놓고 비교해 볼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은 카펫. 청소하기 개까다로운 카펫을 가장 잘 청소해 줄 놈은 누구일까요? 밀가루와 조리된 과자. 먹지 마세요. 카펫에 양보하세요. 동일한 양의 밀가루와 과자를 카펫에 뿌린 후 각각 청소기를 밀어볼 거예요. 개판된 카펫을 말끔하게 해줄 청소기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V8이에요. 밀가루는 거의 클리어했지만 조리땡이 카펫에 콕콕 박혀있어요. 두 번째, V10이에요. 밀가루와 조리땡 둘 다 거의 없어졌어요. 세 번째, V11이에요. 밀가루는 사라지고 조리땡은 쬐끔 남아있어요. 화면으로 증거를 남기니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실험도 해봤어요. 길이 2m의 원통 끝에 공을 올려놓고 터보 모드로 작동시키면 공이 끌려오는지 마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 중에 탁구공을 자석처럼 쫙쫙 당기는 놈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V8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성공. 두 번째, V10이에요. 역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성공했어요. 세 번째, V11이에요. 가장 빠르게 탁구공을 순간이동시켰어요. 탁구공이 넘나 가벼운가 싶어서 무거운 골프공으로 출전선수를 바꿨어요. 다이슨 삼형제는 골프공을 당겨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V8이에요. 느리긴 하지만 골프공도 성공했어요. 두 번째, V10이에요. V8보다 느린 속도지만 골프공 당겨오는데 성공했어요. 세 번째, V11이에요. 역시나 가장 빠르게 골프공을 당겨왔어요. 골프공도 너무 쉬웠다 싶어 좀 더 극한 실험을 해봤어요. 일명 골프공을 등산시켜라. 첫 번째, V8이에요.
개미 오줌만큼 흔들렸지만 V8 실패. 두 번째 V10이에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 흔들렸지만 역시나 실패예요. 세 번째 V11이에요. 와... 대박. 신기하니까 천천히 한 번 더 봐요. V11은 초강력한 힘으로 성공. 흡입력에서는 V11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터보모드로 작동시켰을 때 42g의 인형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첫 번째 V8이에요. 1차 시도는 실패예요. 2차 시도 또 실패예요. 두 번째 V10이에요. 1차 시도는 실패. 2차 시도도 역시나 실패했어요. 세 번째 V11이에요. 1차 시도에서 가뿐하게 성공했어요. 인형 들기는 V11 혼자 성공했어요. 실험하다 말고 농땡이 피우는 광안인. 그런데 청소하면 오히려 미세먼지가 나온대요. 헐, 지금 실험하면서 미세먼지 다 내가 먹은 거? 여기서 미세먼지가 미친 듯이 나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봤어요. 똑같은 양의 부침가루가 뿌려진 곳을 청소할 때 청소기 배출구를 통해 빠져나오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어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약 30이에요. 첫 번째 V8이에요. 30에서 21.1까지 떨어졌어요. 두 번째 V10이에요. 34에서 15.3으로 떨어졌어요. 세 번째 V11이에요. 32에서 26.1로 떨어졌어요. 세놈 다 미세먼지는 내뿜지 않는 녀석들이에요. 이번엔 조용한 놈을 찾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기본 모드와 터보 모드로 소음을 측정해봤어요. 현재 실내 소음은 약 40dB. 첫 번째 V8이에요. 기본 모드일 때는 약 85dB. 터보 모드일 때는 약 96dB이에요. 두 번째 V10이에요. 기본 모드일 때는 약 96dB. 터보 모드일 때는 약 102dB이에요. 세 번째 V11이에요. 기본 모드일 때는 약 86dB. 터보 모드일 때는 약 99dB이에요. 셋 중 가장 콰이어트한 놈은 V8이에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진부한 말은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의 실험을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내 입맛대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재미있으면 구독해주고 입소문도 팍팍 내줘요.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